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 번에 쏙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팟캐스트죠. 바로 팟빵에서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운전 중이나 아니면 또는 출퇴근하실 때 영상을 보기 힘드신 분들 음성으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그 음성을 또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편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입소문으로 지금까지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입소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환율도 이제 1185원 60전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제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입니다. 달러는요. 그럼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의 달러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폐에 대한 단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엔화가 상당히 엔고 현상을 나타냈었는데 그때는 엔화와 달러가 둘 다 기축통화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달러만이 지금 현재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급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죠. 하지만 지금 1200원대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적인 형태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에 대한 투자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한마디로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금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금값에 대한 상승은 결국 유동성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일부는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일부는 바로 금값, 바로 안전자산이 지금 투자가 되는 이런 투트랙에 대한 투자 전략을 현재 외국인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환율 밴드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적은, 그만큼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수급부터 잠깐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오늘 1681억 원에 대한 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금이 오늘 1449억 원의 매도를 나타냈어요. 그럼 연기금은 지금 매수에 대한 분위기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고, 대신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한 매도를 나타내는데 7월 20일 날 그러니까 2200포인트 위로는 계속적인 매도를 보였어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일까지 지금 4거래일 동안 매도를 보이다가 오늘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연속적인 매수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수에 대한 포인트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포인트로 우리가 변곡을 한번 잡아본다면, 자, 일단은 하단에 있는 자리 자체는 2200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22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장세가 이끌어왔던 포인트 자체가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 하단의 2200포인트는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저가 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는 쉽게 안 깨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대부분 투자자들이 2200포인트부터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자,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이 변했던 것은 상단인 2260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은 하단 자체 2260포인트와 2200포인트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지를 밟고 올라오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수급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급등락이 나타난다면, 급락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 하단에 있는 2200포인트와 2260포인트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지지 권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꼽았는데, 자, 첫 번째는 현대차 판매 실적에 대한 호조와 환율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 한번 같이 보시겠고, 두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 자, 뉴스는 나오지 않지만 뉴스 없는 상승이 더 무섭다 라는 주제로 한번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현대차에 대한 판매 실적 호조 뉴스가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판매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고 내수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증권사에 대한 호평과 그리고 언론에 대한 뉴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사실 이제 내수에 대한 회복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움직임만으로 지금에 대한 주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힘들다 보거든요. 그럼 그 외적인 부분에서 환율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되죠. 친환경 차로에 대한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호재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인데, 자, 2020년 4월 23일 날 1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김양혁 기자라는 사람이, 자, 현대차 1분기 실적 환율 착시효과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빠른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첫 실적 발표부터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자, 우리가 평균을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례적이다. 현대차는 2분기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본격적으로 대비해 내수중심 판매 계획을 수립했다 라는 부분이고, 일본 판매가 11% 감소한 상황에서 실적 성장에 이끈 것은 작년보다 약 70원 오른 환율 때문이었다. 자, 환율이 70원 바뀌면 실적이 얼마나 바뀔까? 자, 실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3분기 1132원에서 올 3분기 1121원으로 0.9% 내렸다. 신흥국 환율 여건은 더욱 안 좋았다. 이건 다른 뉴스예요. 자, 같은 기간 원 레알은 359원에 285원으로 20.4% 빠졌다, 떨어졌다. 한마디 글로벌 환율 자체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자, 자동차 업계에 따른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현대차의 경우 약 1200원에 1200억원의 매출액이 낮아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주력 시장인 미국에선 대금이 대부분이 달러화로 결제되고 있고 최근 환율의 움직임이 향후 경영 환경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작년 2분기 환율은 얼마냐, 그리고 전분기 바로 1분기 환율은 얼마냐를 먼저 봐야겠죠. 그러면 그 부분 자체와 비교를 해서 환율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 2분기 환율을 보면, 자, 113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90원 밴드까지 존재를 했고요. 자, 4월달부터 6월달까지였습니다. 그럼 평균적인 대략 환율 밴드는 1160원 밴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올해 4월달, 5월달, 6월달 평균 밴드는 약 1210원 밴드입니다. 그럼 환율이 얼마가 차이 나는 겁니까? 1160원과 1210원, 약 50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10원당 1200억이었기 때문에 50원 차이라면 약 6천억 정도 매출액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더 우호적인 환경이었겠죠. 왜냐하면 워낙 약세 기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전반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자, 1월달,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1210원 밴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밴드, 지금 1200원 밴드 정도가 나왔었는데, 자, 여기에서 4월달, 5월달, 6월달은 그 자리보다도 더욱더 높은 환율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분석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4월달에 지금
현대차에 대한 보고서를 썼던, 여기에 대한 기사를 썼던 것이 1분기 실적에 대한 환율의 착시 효과다. 근데 2분기는 환율이 좀 더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똑같은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지금 환율에 대한 효과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낙폭 과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하고 기아차 두 가지 다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8만원 밑으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손절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빠져서 있는 대형주 중에 특히 이제 빠진 종목군들은 오히려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바닥권역에 대한 8만원 밴드를 잡더라도 지금은 약 80% 정도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고, 저는 한 13만원 정도에는 멈추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조금 과하게 오르는 부분도 저는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고, 뭐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시너지가 일부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부분 자체를 본다면 지금은 조금 과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신규적인 진입은 조금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에서 추세적인 부분에 꺾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판단해 본다면 하단에 있는 여기 13만원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3만원대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하방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횡보가 오랫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자, 기아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정고점이었던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시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한 41,000원대 또는 40,000원대는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 신차 효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자리를 한번 같이 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4만원대를 지켜준다면 추세적인 부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시세를 붙여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추세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현대차는 13만원 그리고 기아차는 4만원대를 지켜주는 것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자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원화와 엔화에 대한 관계인데, 자, 원화와 엔화를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엔화가 밑에, 상대적으로 밑에 있다는 것은 이제 엔고, 상대적인 엔고가 나타났을 때, 원화는 상대적으로 쌀 때 우리가 밑에 있게 되고요. 그럼 2008년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 3월 달까지, 아이고, 자, 자, 여기에서 3월 달까지 요 기간에 이루어졌던 구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기아차 주가 추이를 보시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한마디로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시세가 상당 부분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마찬가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엔화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쌀 때 효과가 엄청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엔화와에 대한 경쟁이 상당 부분 붙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엔화가 지금 약세인 기조거든요. 엔화가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서 역전되진 않고 있다. 역전되진 않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역전이 한번 저는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주가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양적 완화도 하고 초저금리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거기에 정부 은행에서 찍어낸 돈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어요.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일본은 주가지수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엔화가 거의 이제는 똥값이 돼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 도요타라든지 이런 닛산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줘 하지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현대차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강세를 보였던 것은 그만큼 원화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었냐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자, 여기까지인데, 그때 환율 밴드가 대부분 다 1200원 때부터 아무리 싸더라도 1150원 밴드 정도까지 영향을 줬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를 기억한다면 이때 엔화가 얼마냐면 지금 우리 돈으로 약 70엔에서 80엔 정도 할 때예요. 자, 엔달러잖아요. 자, 엔달러가 이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요 기간 동안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서도 지금 95엔, 97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빠졌냐면 이때 77엔, 75엔이었습니다. 엔화가 상당히 비쌌단 말이죠. 그 최근엔 얼마냐면 최근에 100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엔화가 상당히 저렴하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엔화가 약세, 엔화가 좀 더 강세가 되거나 또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약세가 되거나 바뀐다면 우리나라 수출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한국은행의 좀 더 주가 부양적인 부분 자체를 노려본다면 금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재조정을 해준다면 수출주도 반드시 한 번 더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 저는 이제 오로지 주가에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또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 뉴스 없는 상승이 무섭다라는 건데 자,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일본의 전범기업이 아, 우리 돈 없다 배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돈이 없으면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보답을 해라, 보상을 해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보낸 날짜가 4일 0시 이후에 공시송달이 나갔던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자산 매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라는, 배상을 해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 하겠죠. 전문기업들 안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갑자기 합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그거 돈 안 받고 말겠다, 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과연 굽힐 것인가,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슈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목권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자, 국산화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종목군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안 오른 종목군들이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SNS텍 같은 종목군들 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요. 오늘도 올랐어요.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37,000, 우리가 17,000원 때부터 공략을 했던 종목이 여기서 있죠, 여기서. 17,000 공략했던 종목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네. 와우카페에 다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NS텍도 유튜브에서 만원 때 공략했던 종목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자, 그 ENF 테크놀로지가 25,000원에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5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자, SK머티리얼즈도 국산화 관련이고 올랐죠. 그 최근에 포성첨단 소재도 14만원짜리가 14만원까지 앞에 앞다리가 바뀌었어요. 11만원대였는데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낙폭이 좀 컸던 종목군들, 이때까지 안 올랐던 종목군들이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자, 원익 머티리얼즈가 오늘 6% 뽑아냈어요. 특수가스, 반도체 특수가스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폴리미드 필름, 그리고 하나가 이제 레지스트, 나머지가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어느 순간에 많이 올랐고 지금 시장에서 안 오른 종목군들도 오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후성도 반등을 9% 붙였어요. 후성도 뭡니까? 특수가스, 반도체 특수가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솔브레인이 상한가였어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상한가였습니다. 자, 얘네들은 뭐예요? 불화수소거든요. 불화수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종목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런 국산화라는 것은 이 2020년도에 상당한 키워드로 지금 현재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한번 올랐던 게 캠트로스예요. 자, 캠트로스도 2차전지 불소수지라고 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더 또 뽑아냈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우리 가족분들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랐어요. 이제 150% 가까이 올랐어요. 계속적인 시세를 붙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CNT 도전제죠. 거기에 따른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쉬지 않고 갑니다. 이제는 월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뽑아낸 봉이에요. 이제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주전자재로도 신고가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국산화에 대한 강소기업들이라든지 또는 국산화 대체될 수 있는 국산화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애국 테마주하고 국산화 관련주는 별개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애국 테마주라는 것은 대체에 대한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산업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국산화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보면 신성통상이라든지 또는 보면 이제 모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렇게 잘 가더라도 테마에 대한 성격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국산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부분에서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것은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 워닝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더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멈춰있는 세미시스코 이런 종목군들도 여기서 그냥 추세가 꺼지진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8,920원대인데 앞에서 상한가를 3번 가고 난 다음에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건전한 조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또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율촌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소리 소문 없이 오늘도 8번 또 올랐어요. 또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테마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소부장 관련주 해가지고 국산화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올려놓았던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안 올랐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잠깐 한번 우리가 짚어서 본다면 앞서서 이번 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한국경제TV의 화요일 밤 10시 방송에서 나갔던 재료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다 덜 올랐다, 요 종목군들 좀 더 봐야 된다 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도 일지테크가 반등세를 다시 한번 붙이는 모습이었고 어제 시장에서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와 어제는 22% 올랐어요. 지금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주봉상에서도 그렇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바닥에서 조금씩 추세가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국산화가 장기화된다면 여기에 해당한 종목군들도 이런 맥점, 변곡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뉴스 없는 상승이 가장 무서운 상승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반도체라든지 또는 개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아직도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먼저 볼 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종목 CNG제약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파버나인 세 가지 종목 보실 텐데, 일단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레지스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특수가스, 반도체용 가스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바로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가 추세적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만큼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좀 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파버나인인데, 파버나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심장세동기를 납품한 업체인데요.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장업체, 그 TV에 대한 프레임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우리가 이제 금속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룰 수 있는 이노다이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심장박동세정기를 납품하는 업체로 바뀌면서 메가ECS라는 의료기기 업체의 납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메가ECS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수요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파버나인은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가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CMG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핍주라고 해가지고 조현병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판매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미국 FDA에 신청을 했고, 그것이 이제 후반기에 결과가 나온다면 좀 더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대주주가 차바이오텍인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22,100원대를 좀 돌파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좋은 영향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지금 CMG제약이나 차바이오텍이 같이 움직이는데 좀 더 CMG제약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더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조현병 치료제도 코로나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또 연구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조현병 치료제 관련주가 CMG제약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더가 환인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주가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종목들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요 영상을 또 음성으로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 달에도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승률로 따진다면 약 90%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종목 빼고는 다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지금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이 7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또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9일 때 또 KG 케미칼이 또 급등이 또 나왔죠. 그리고 오늘 KG ETS도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만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8월 달에도 주식시장을 선점해서 또 대응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종목을 미리 좀 받아가지고 대응을 하고 싶다. 시장을 좀 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점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계좌도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서 모든 방송국에서 제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직접 결제까지 하시면
저희가 3일 또 추가적인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내일 시장에서 끝나고 즐겁게 투자하시고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